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 아파트 인근 두 개의 KTX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교통장점을 지닌 김천 프루지오 퍼스트인데요. 고속철도에 관한 호재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인근 경부고속도로 김천 IC와 경부선 김천역 4번 국도를 이용 김천의 안팎을 모두 이어주는 쾌속 교통망을 지닌 특 A급 입지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김천 프루지오 퍼스트는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482-1번지 1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높이의 규모로 8개동 총 703세대를 분양 중에 있으며 전매 제한과 청약 제한이 없고 대출에 관한 제한 또한 없는 비규제 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모델하우스에 준비가 되어 있는 84A타입과 99타입의 유니트를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 84A타입의 경우 포베이 구조에 또 하나의 알파룸이 더해진 포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전실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신발장에는 중간에 홈을 두어 외출 시 꼭 갖고 나가야 될 소품 수납 및 인테리어 효과까지 더해주고 있고 신발장 안쪽에는 또 외부의 신발 오염으로부터 청결 또는 신발장 청결을 위한 에어브러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 신발장의 경우 도어에 거울을 설치해 둠으로써 우리가 외출 시 다시 한번 외모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 안쪽에는 또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키 큰 신발들까지 같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수납 공간을 모두 신발장으로 채워뒀기 때문에 4-5인 가족이 거주한다 하더라도 신발 수납 공간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실에서 아파트 내부로 이어지는 이 공간에는 소음과 방풍 차단 그리고 단열 효과와 깔끔한 현관 인테리어를 만들어주는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오면 맨 먼저 메인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슷한 크기의 두 개의 침실이 연이어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침실과 거실 그리고 안방이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침실 맞은편 쪽에는 외출 시 입고 들어온 옷을 클린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의류관리기가 또 설치가 되어 있고 장식장이 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마주보는 형태 일자형으로 주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안방은 맨 안쪽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내부 구조를 쭉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거실 인테리어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 거실 아트월은 고급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정은 개방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우물 천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주택 내에 사용된 모든 조명은 LED 조명을 사용해 놓아 수명이 길고 전력 소비를 줄여주고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천정에는 여름철 냉방을 책임져 줄 시스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김천 프루지오는 직지천, 부곡공원, 고성산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시청, 이마트, 종합스포츠타운 등의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맞은편에 있는 주방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주방에는 6인용 식탁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6인에서 식구 수에 따라 최대 8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신 모델하우스 유니트에는 수납 공간과 보조 주방을 설치해 두었는데 요즘처럼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이의 놀이방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 필요로 하는 히든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룸이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84 타입은 포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이 주방에는 기역자 모양의 대형 주방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상하부장 모두 수납 공간으로 가득 채워놓은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 주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에는 3구로 된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쿡탑 바로 아래에는 전기로 되어 있는 광파 오븐렌지가 빌트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조리시 환기를 위한 주방 후드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는 주부님들이 원하는 최신 주방 가전 제품들이 모두 빌트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왼편 아래 하부장 쪽에도 이렇게 또 식기세척기가 빌트인 시공되어 있어서 설거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은 아주 넓은 크기로 또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수대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스탠싱크 물과 절수형 수전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주방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주방은 더 화사하고 더 밝아 보이는 이미지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유니티에는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시리즈로 되어 있는 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양문형 대형 냉장고와 대형 김치 냉장고 모두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의 냉장고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수납장 왼편으로는 또 투도어로 되어 있는 넓은 수납 공간이 또 하나 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옆에 배치가 되어 있는 세탁실로 사용 가능한 다용도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이 잘 시공이 되어 있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대를 놓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와 전기, 배수구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 밑쪽으로 작은 수납장 하나는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개의 침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안방에는 침실 공간과 그리고 안방 테라스 공간, 붙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안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천정도 거실 천정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테라스 천정에는 빨래를 말릴 수 있도록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안방 테라스 공간과 대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테라스 청소를 편리하게 해줄 스프레이건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공간은 대형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퀸이나 킹 모든 침대를 배치 가능할 크기의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 붙박이장 안쪽을 열어보면 옷을 걸어서 보관하기 쉽도록 행거 스타일과 그리고 선반 스타일의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속옷 등의 의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단에는 또 서랍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안쪽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더룸 공간을 먼저 보면 거울이 달려 있고 왼편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하부장에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LED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컨센트가 매립되어 있으며 화장품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 그리고 기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 스타일의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쪽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반 스타일의 또 수납 공간이 넉넉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왼편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드레스룸 안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옷을 편하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와 속옷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서랍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안방에 있는 욕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의 경우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분들도 불편함 없이 반신욕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고 코너 선반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달려있는 수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수건장 안쪽에는 또 이렇게 드라이기나 전기 면도기를 꽂아서 쓸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월이나 휴지 등이 쏟아지지 않도록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욕실 용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선반턱, 그리고 세면대, 변기, 비데, 매립형 휴지거리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 프로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매물로 전매 제한, 청약 제한, 대출 제한이 없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한 아파트 분양 매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적당한 크기의 환기창과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공부방이나 남편의 서재 또는 주부님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는 두 번째 침실과 조금 이따 보여드리게 될 세 번째 침실 모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모델하우스 유니티에 꾸며져 있는 옵션 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유료 옵션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기타 옵션 등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주시면 유니티를 안내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침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실 공간과 세 번째 침실 공간은 비슷한 크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의 공부방으로 꾸며져 있고 한켠에는 이렇게 또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 침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여분의 공간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 붙박이장도 살펴보면 옷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행거와 함께 미니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제공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또 속옷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서랍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포룸 구조로 되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세대도 많으실 텐데요. 해당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주변 부곡 초등학교, 김천중학교, 김천고교 등에 걸어서 통학 가능한 안심교육학습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식으로 꾸며져 있는 메인욕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면기를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세면기 아래쪽에는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 안쪽에는 또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안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그리고 욕실용품 수납을 위해서 2단으로 코너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 위쪽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있는 수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수건장 안에는 난간이 함께 시공되어 있습니다. 변기와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 그리고 매립형 휴지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 외부에서 들어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린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린존에는 외투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스타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옆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프루지오 더 퍼스트의 84A 유니트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으로는 99 유니트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99 타입은 자막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